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고향에서 가져다 심으신 참조기인데요. 지금 한 수고가 30m 이상은 될 듯해요. 저 왼쪽에 있는 것들. 참조꽃이 아주 엄청 많이 지금 피었고요. 벌들이 많이 와서 있습니다. 이 벌들이 다 재벌 같아요. 여기 집에 세뇌통 남겨놓은 거기서 열심히 꿀을 가져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참죽 꿀은 제가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 한번 먹어봐야지 되겠어요. 벌들이 막 날아다니는 게제 눈에는 보이는데 영상에 보이나 모르겠고요. 그다음에 이 참죽 지난번에 봄에 영상 올린 게 있습니다. 밀원순대 이 여덟 번째 28종 25종인가 28종 선정한 거에 여덟 번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정도로 밀원수가 좋습니다. 그래서 근사 펴는 게 저쪽 옥상에 있는데 한번 소개를 보여드려야지 되겠네요. 어느 정도 나왔나? 네, 아주 저 높은 곳에 그냥 꽃천지입니다. 꽃천지. 향기도 좋고요. 바람이 불으면 아주 비처럼 후두두둑 떨어져요. 여기 꿀벌들 보이시네요. 가운데 보이시죠? 워낙 나무가 크니까 재벌통 세통 가지고는 뭐 이게 먹고도 남죠. 이렇게 참죽나무 아래도 근삽이라고 하죠. 뿌리 삽목처럼 그 뿌리에서 맹아들이 새싹들이 많이 나온 거랍니다. 이게 수고 30m 된다는 그 참죽나무. 근데 야뭐이 정도 크죠. 이 정도 이 정도 큽니다. 이게 목재로도 엄청 비싼 목재예요. 네, 다른 쪽 옥상 올라왔고요. 지난번에 참죽나무 근삽 해놓은 포트에 왔었는데 두 개는 벌써 이렇게 뿌리에서 싹이 엄청 올라왔습니다. 별로고 앞에 세 개는 이제 올라오는 단계고요. 이런 식으로 뿌리에서 맹아 발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싹들이 또 올라오는 겁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영상 올렸듯이 이런 식으로 참죽나무, 그다음에 엄나무, 두릅나무 다이 뿌리 삽목으로 하는 게 가장 확실하답니다. 옆에 나오는 거는 이건 능서와 뿌리 삽목한 거예요. 능서와 근삽 뿌리 잘라가지고 놨습니다. 이게 배가지 통통한 것들이 열심히 밀고 들어옵니다. 밀원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. 그래서 이 참죽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. 네, 지금 서 있는 옥상에서 본 참죽나무가 되겠습니다. 앞에는 표고동나무고요. 좌측에. 그 다음에 앞에는 감나무. 감나무 뒤로 노랗게 보이는 게 참죽나무랍니다.